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린룸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점진적 개발 방법론에서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크린룸 모델입니다. IBM에서 고안을 했고요. 원래 크린룸이라는 말 자체가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는 미세한 먼지도 예민하게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먼지도 깨끗하게 줄여주기 위한, 없애주기 위한 그 공정의 한 단계가 크린룸이라는 공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도 완전 무기란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크린룸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크린룸의 정의를 보면 결함 예방이 목적입니다. 결함 예방을 목적으로 시스템 전체 기능을 인크리멘털, 증가분으로 분할해서 반복적 개발과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증가분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에 추가하는 생명주기 모형 중에, 생명주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분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스템에 추가하는데, 이때 이 크린룸 모델이 역할을 합니다. 저 크린룸 모델의 키워드가 두개 나오죠. 결함 예방이 목적이고, 증가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크린룸 모델이 평가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있어요. 지금 보면 핵심, 이게 이제 인크리먼트란 방법론이죠. 그래서, 인크리먼트 모델이죠. 그러니까 점진적 개발 방법론. 그래서, 이 핵심부와 증가분 소프트웨어를 구분합니다. 제일 처음에 핵심부를 먼저 만들고 계속 인크리먼트한 방법으로 계속 증가분을 만들죠. 이때 증가되는 부분, 증가되는 소프트웨어만 크린룸 모델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린룸 모델의 검증 방법은 뭐가 있느냐? 크린룸 모델의 검증 방법으로는 증가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박스 구조, 자, 암기해야 됩니다. 박스 구조, 함수 등가성, 통계적 테스트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린룸 모델을 시험에 내보면 아주 기본적인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못 쓰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크린룸 모델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박스 구조 분석과 함수적 등가성과 통계적 테스트는 크린룸 모델의 중요한 명세 검증 방법이고, 이 중에서 따로따로 시험에 나오는 게 크린룸 모델의 박스 구조 분석, 크린룸 모델의 함수 등가성, 통계적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시험에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시나리오, 입력과 출력으로 변환되는 그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지고 상세화하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입력과 출력 관계는 블랙박스로 취급하는 박스 구조 분석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테스트는 그렇게 시험에 따로 나오진 않는데, 박스 구조 분석과 함수 등가성은 따로 시험에도 1교시용으로 자주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박스 구조 분석하고 함수적 등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구조 분석입니다. 박스 구조 분석은 크게 블랙박스, 상태박스, 클리어박스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 너무 쉽거든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블랙박스는 추상적인 블랙박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이 모듈을 추상적인 블랙박스로 놓고 보고, 사용자가 낸 요구사항에 만족하는지만 테스트합니다. 입력된 값이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만. 그 다음에 상태박스는 블랙박스를 한 단계 더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내부 상태를 표시하는 데이터나 또는 내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태 박스 안에는 또더 작은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 블랙박스와 블랙박스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나 또는 블랙박스에 이때 데이터가 전달될 때 또는 다른 이벤트에 의한 어떤 상태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클리어 박스는 상태 박스를 조금 더 내려간 것이 클리어 박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클리어하게 제어 흐름 및 시간적 의존 관계를 모두 다 기술해 줬다. 그래서 이게 포나 화일 같은 루프문인지 아니면 그 데이터가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보면 상태 박스고요. 그 안에 구조,
제어에 대한 흐름도 표현을 하게 되면 클리어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적 등가성을 보시면, 함수적 등가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정의가 중요합니다. 명세라는 것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말하죠. 그 명세를 입력과 출력의 대응관계로 보고, 그 대응관계가 하나의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함수. 여기 말하는 함수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응관계. 어떤 대응관계죠? 입력과 출력의 대응관계를 하나의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등가하다, 서로 이꼴이다, 같다, 그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 개발 시, 즉 인크리먼트란 그 상태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원래 명세와 등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수적 등가성입니다. 용은 어렵습니다만 조금만 뜯어보면 금방 이해가실 거고요. 대상은 주로 구조화 프로그래밍이고, 이때 입력과 출력이 대응관계에 있다는 것을, 등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차, 분기, 선택, 반복의 제어구조. 이네 개의 제어구조입니다. 네 개의 제어구조. 꼭 기억하세요. 네 개의 제어구조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이, 입력된 값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등가한지를 평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 개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명세, 입력과 출력을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 테스트 입력값을 넣고 그 출력값이 나오는 것을 하나의 명세에 놓고 그걸 함수라고 명칭하고 그 각각 명세를 세분화 쪼갠 다음에 순차, 분기, 선택, 반복 구조와 같은 원시 코드의 기능에다가 집어넣어서 원하는 출력이 나오느냐, 함수적으로 등가한가, 를 평가하는 것이 함수적 등가성입니다. 키워드가 뭐죠? 순차, 분기, 선택, 반복의 제어 구조에다가 함수의 관계, 함수란 건 뭐죠? 입력과 출력의 대응 관계, 그것이 등감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명세가 세분화돼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